자, 안녕하세요 유튜브 후디의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봐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아리아또 땡큐. 아, 좋아요 딱! 다음 구독 딱! 자, 후디의 친구들, 지금 밖에 비가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리고 오늘은 바로 월드컵을 하는 날인데요. 여러분들, 월드컵을 하는 이 저녁 시간에 저는 무슨 촬영을 할 거냐? 바로 알파벳 로어 무서운 버전을 보려고 합니다. 어? 진호님, 알파벳 로어가 무서운 게 있어요? 라고 하신다면 제가 또 우리 호진이 친구들을 보여드리려고 구해봤거든요. 과연 얼마나 무서운 버전일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우리 호진이 친구들, 영상 보시기 전에 뭐부터 해라?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아,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갑시다. 대한민국 따봉. 자, 호진이 친구들, 첫 번째 영상은요, 이분의 영상이고요. 알파벳 로어 스케일링 에디션, 그러니까 이제 무서운 버전이라고 합니다. 바로 한번 시청해 볼게요. 오, 뭐야? 우리 알파벳 친구들이 굉장히 혐오스럽게 변합니다. 와, C는 별로고요. 와, D는 갑자기 머리에 총을 맞는데 갑자기 몸통에 총을 맞고, E는 약간 이빨이 업그레이드됐고, F도 약간 좀비 버전입니다. G. 오, H 느낌 있고요. I, 오야, 얘들아, 타임. I 뭐야? 항상 귀여웠던 I가? 이 무서운 버전에서는? 처음에 A가 가장 좀 임팩트가 있었는데, I도 만만치 않게 무서운 버전인 것 같습니다. 오, J, 뭐야, 똥꼬에. 자, K고요. K는 뭐 별 다를 게 없네요. L. 오, M 뭐야? M. O? 오는 입이 묶였네요. 말을 못하게 불쌍하게. P? P 별거 없었고요. Q는 뭐야? 저 사임! 얘들아, 봤어? Q 입 안에 P가 있었어요. Q가 P를 잡아먹었습니다. 나쁜 자식. 자, R. S. 오! S는 D를 잡아먹은 것 같습니다. 배 보니까. T. U. 어, 뭐야, V 좀 혐오스러워. 자, W고요. 뭐야. 오, 깜짝이야. 와. X. Y. Z. 와, 깜짝 놀랐다. W라. V. 어, 굉장히 좀 깜짝 놀랐는데. 일단 V는 여러분들 이렇게 보다시피 약간 그 황공포증이 좀 생길 것 같고요. W는 갑자기 갑툭튀가 튀어나와가지고 굉장히 빡이 쳤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은 알파벳 공포 버전 첫 번째 영상이었고요. 여러분들은 어떤 알파벳이 가장 무서우셨나요?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호지의 친구들, 이번에 두 번째 영상은요, 방금 그분이 만드신 영상인데요, 좀 다른 버전이라고 합니다. 과연 얼마나 또 무서울지. 아, 아까 진짜 W는 상상 그 이상이었습니다. 제발 W처럼 가툭디가 없기를. 가봅시다. 오, A. 어, 약간 이거는 그 캠코더를 이용해서 만든 영상인 것 같아요. 어, 느낌 좋습니다. C. 오. 그리고 좀 무서운 거는 얘네가 목소리가 바뀐 것도 좀 무서워. F. G. H. 아까 거의 똑같은 것 같은데, 이 카메라 효과만 넣었다라는 이유로 굉장히 영상미가 살아났습니다. 훨씬 더. 오. 오. 오우씨. 저 헬퍼 뭐야? 방금 5호 영상에서 뒤에 HELP 헬프라고 써져 있었습니다. 우리 오는 누군가에게 이렇게 꼬매신 거야. 과연 누가 우리 오의 입을 꼬맸을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저도 모르니까요. 자, P. P는 그냥 나온 이유가 있었네. Q에게 잡아먹혔기 때문에 이렇게. R. X. T. U. 어, V는 진짜 다시 봐도 엮였고요. W. 이러고 있다가 아까처럼 팍. 어우씨. 어, 무서워.
아니 이렇게 불 끄고 보니까 좀 무섭다. 그리고 이거 내가 지금 보니까 X가 칼에 들고 있잖아. 아무렇지도 않게. 근데 Y는 칼에게 공격당한 모습이 보였죠. 제가 봤을 때는 X가 Y를 죽인 걸 표현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Z까지 전부 다 봤는데, 야, 이게 확실히 그 캠코더 효과를 넣었다라는 이유로 영상미가 확 사니까 굉장히 재밌네요. 자, 호지 친구들, 이번 영상은요, 2분의 영상이고요. 영상 제목은 러시아 알파벳 롤 퍼 이즈 호러라고 합니다. 러시아? 저희가 아는 그 나라인 것 같은데요. 한번 어떤 영상인지 바로 한번 시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에이, 오, 와, 얘들아, 이거는 아까 우리가 봤던 알파벳 친구들보다 약간 좀 더 징그럽고 무섭네요. 오, 뒤 뭐야? 이? 와, 이게 확실히 좀 더 퀄리티가 있는데, 근데 약간 그 러시아에서는 알파벳을 이런 식으로 쓰나봐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혹시나, 우와, 이거 뭐야. 러시아 알파벳을 아시는 분이 있다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야, 근데 이거 확실히 좀 혐오스럽다. 오, 뭐야. 오, 씨, 개무서운데, 얘들아? H. 아니, 이거 H 부분. 아니, H 부분이 좀 레전드 아니에요? 아까도 약간 H 같은 게 있었거든? 그, 뭐였지? 이거 N인가요? N하고 H인 것 같은데, 와, 이거 굉장히 좀 징그럽고 혐오스럽게 생겼습니다. 와, 이게 확실히 좀 무섭네요, 분위기가. 일단,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오. 와, 야, 오, 레전드인데? 자, 이렇게 파트 1 영상이 끝났다고 합니다. 파트 2 영상도 한번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와, 야, 근데 이렇게 불 끄고 보니까 무섭다. P? 어우, 징그러워. R? S죠? S는 별거 없네요. T? 와. 와, 내가 이 영상을 보고 있으니까 온몸에 그 소름이 쫙 돋아. X. H군요? 와. 아니, 표현을 너무 잘한 것 같아. 어머머머머. Q? 와, Q 눈 봐. 헐. W죠? 오. 우와. 이거, 아니냐? Z인가 봐요. 와, Z도 확실히 무섭네요. 저희가 처음에 봤던 알파벳은 진짜 거의 초등학생 수준이고, 이번에 이 러시아 알파벳 단어로 만든 호러 버전이 약간 좀 성인 버전인 것 같습니다. 이게 무섭다라기보다는 굉장히 좀 소름 끼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솔직히 처음에 본 거는 별로 안 무서웠는데, 이 러시아 단어로 만든 알파벳 친구들은 뭔가 볼수록 소름 돋고 닭살이 쫙 돋는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하여튼 이렇게 해서 오늘은 알파벳 버전 공포를 제가 준비해봤는데요. 우리 호진의 친구들은 어떤 영상이 가장 소름 돋고 무서웠나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혹시나 우리 호진이 친구들이 또 컨텐츠를 찾거나 이거 괜찮은 것 같다라는 영상이 있다면은 제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은 좋아요, 구독하기, 족구댓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빠이.